리딩버디 2의 3의 2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중요하게 설명할 것들 형광펜으로 칠해놨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잘 문장의 뜻들을 생각하면서 I'm rain. A lot of people know. 많은 사람들이 뭐 나는 레인인데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 한 거죠. My name and face. 나의 이름과 얼굴을. But 그러나 they don't know. 그 사람들 몰라요. My story. 나의 이야기는 모릅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나의 이야기를 모른단 말이죠. A few years ago, no one looked at me. 몇년 전에. 이거 통째로 알아두세요. 몇년 전에. A few years ago. 몇년 전에 no one looked at me. 그 누구도 나를 쳐다봐 주지 않았다. Because I wasn't famous. 내가 유명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So, 그래서 I practiced and practiced. 그래서 나는 연습하고 또 연습했습니다. Now, 이제는 I'm a big star. 나는 대스타예요. But I don't care. 하지만 난 신경 안 써. 뭘 신경 안 써? 내가 뭐 빅스타가 됐던 말든 신경 안 쓰고. I'm practicing. 난 연습하고 있는 중이죠. 어디에서? In my practice room에서. 언제? Today. 오늘도 연습 중이다. 그러니까 뭐이 사람 B인데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B의 얼굴과 이름은 알고 있죠. 그러나 뭐 B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사람들이 잘 모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막몇년 전에 아무도 저 B를 눈여겨봐 주지 않았습니다. B가 wasn't famous 했었기 때문에 유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막 유명해지려고 열심히 연습했죠. 빅스타가 되었지만 뭐 빅스타가 된 거에 연연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오늘도 열심히 연습하고 있다 이런 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하게 설명할 거 일단 뭐 don't care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A few years ago wasn't Don't care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a lot of people know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looked, 뭐 because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 설명이 빠르면 일시정지하고 하시는 거 아시죠? 자, 그래서 먼저 부정문 앞에서도 얘기했었어요. 문장 속에 not을 집어넣기. 그래서 문장은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세 가지 종류가 있죠.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be 동사, am, is 그리고 are. 그다음에 과거형도 이번에 배웠습니다. was, 뭐, were 이런 것들. be 동사 들어 있는 문장. 두 번째 하다시라서 do나 does가 들어 있는 문장. 근데 최근에는 과거형이라고 해서 did가 들어 있는 문장도 배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양념시, 조동사. 양념시, 조동사. 이런 거 들어있는 문장들 배웠습니다. 뭐, 뭐뭐 할 것이다. 이런 거, will이라든지, 뭐뭐 할수 있다. can이라든지, 뭐뭐 해야만 한다. should. 그 다음에 뭐뭐 할지도 모른다. 뭐뭐 해도 된다. may. Will, can, should, may 이런 것들을 보고 양념시라고 했고요. 양념시 뒤에는 하다시가 옵니다. 뒤에 양념시 뒤에 하다시가 원래 모습 그대로 뭐 does가 s가 붙어 있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요. 원래 모습 to가 들어있는 형태로 쓰이는 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am, is, are는 be 동사가 돼서 와야 되는 것들. 뭐 will be, can be, 뭐 will go, will, 뭐 will run 이런 것들 배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먼저 부정문에 대해서 자, 유명한 어떤 시죠? 어떤 시? 어떤 시 famous 가지고 문장 하나 만들어 볼 건데요. 오케이. 그래서 과거 평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오케이. 뭐 평소문이라는 건 묻지도 않고 그다음에 아니라고 얘기하지도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 여기 있듯이 뭐뭐 한다, 뭐뭐 했다 이런 것들. 묻지 않죠? 묻는 문장 아니고요. 그 다음에 아니라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묻는 문장은 의문문이라고 유명했었니? 이런 거고요. 네, 부정문은 유명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부정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과거에 유명했었다. famous가 어떤 시니까? be 동사 필요한데, 과거니까 I was famous. 하면 되겠죠? 나 유명했었어. I was famous. 그 다음에 물어봅니다. 이번에 너 유명했었니? 라고 물어봐요. 너는 유명했었니? 라고 묻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고 배웠습니까? 먼저 대답해 보세요.
Were you famous? 하면 되겠죠. Are you famous의 과거형이죠. Are의 과거형이 were니까. Are, 아이고. Are의 과거형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was는 am의 과거형이고, 과거에 있었던 일 얘기하려니까 이렇게 과거형으로 해야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나는 과거에 유명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은 I wasn't famous 하면 되겠죠. I wasn't famous.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번에는 그들은 알고 있다라는 표현을 해보고 싶대요. 그들은 알고 있다. 자, 이번에는 문장의 종류가 알다라는 하다시를 쓰라는 얘기인 거죠. 알다라는 하다시인데 이번 현재 시제예요. 현재 시제. 그러면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두가 들어 있으니까 know의 형태가 변하지 않은 형태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they know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알고 있어라고 묻고 싶다. 묻고 싶으면 이번에는 이 know 속에 들어있던 이게 하다시니까 이 속에 두가 들어있는 거 이제 써먹는 거죠. 이렇게 묻는 문장이라든지 아니라고 얘기하는 문장 할때이 두가 do나 does나 did가 사용되는데 이 경우에 두가 사용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그들이 알고 있니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그렇죠. 먼저 대답 do they know 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야그 사람도 몰라 이럽니다. 그 사람들이 모른다라고 하고 싶으면 they don't know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가 나를 봤다라는 표현, 그가 나를 봤다. 자, 여러분들 뭐뭐 누구누구를 보다라는 표현이 바로 뭐고 look이고 look at이고 그다음에 이 look이 하다시죠? 그러니까 이 속에 do가 들어가면 look의 형태 그대로 쓰일 거고요. 이 속에 does가 들어가면 looks로 모양이 바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거형 배웠으니까 이 속에 did가 들어있으면 looked로 모습이 바뀌게 된다라는 거 배웠죠. 자, 그래서 과거에 그가 나를 봤었다라는 얘기 하고 싶으면 원래는 그가 나를 지금 본다 할 때는 he looks at me 해야 되는 거 알죠? 이거는 현재 시제죠. 그가 나를 본다인데 과거에 봤다 하려니까 여기에 does가 들어있는 게 아니고 did가 들어가 있는 형태죠. 그래서 그가 나를 봤었다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he looked at me죠. He looked at me. 이 속에 did가 숨어 있습니다. 이 looked는 did하고 뭐가 합쳐져서 look이 합쳐져서 과거 시제, 과거 형태가 된다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묻습니다. 그가 너를 봤어?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 속에 들어있던 did가 다시 사용되겠죠? did가 사용되니까 이렇게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아이고 잠깐만요. 그래서 did he look at you 하면 되겠죠. did he look at you 여기에 있던 did가 밖으로 빠져나왔죠. did가 이 앞으로 빠져나왔으니까 이 looked는 원래 모습인 look으로 되돌아갑니다. did he look at you 그가 너를 봤었니. 그 다음에 또 그가 너를 보지 않았다 과거에 보지 않았다 하고 싶으면 he didn't look at you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봤었다 할 때는 하다시의 과거형을 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묻는 문장 빠져나오죠. did가 빠져나온 겁니다. 그럼 원래 모습으로 이렇게 바뀐다는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부분 어떤 설명을 자 지금 방금 설명한 건 어떤 부분들에 대한 얘기였냐면 요런 부분들 하다시 있는 부분들입니다. 하다시가 있는 부분들 하다시가 있는 부분들, 하다시가 있는 부분들, 하다시가 들어있는 부분들, 뭐 이런 것들, 이런 비동사도 설명했고요. 뭐 이런 비동사 설명했고요. 이런 것들, 뭐 여기 비동사 있는 문장 있네요.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 다른 설명은 또 뭐가 있냐? 자, 누가 뭐뭐 한다를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라는 뜻으로 바꿔주는 녀석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다? because다. 이런 녀석을 접속사라고 한대요. 뭐 이런 말은 나중에 천천히 익혀도 되겠지만 because가 무슨 역할을 한다, because가 들어가면 뜻이 어떻게 바뀐다 이런 건잘 알고 있어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일단 뭐 go to bed 자러 가다고 일찍이 early죠. 자, 그래서 나는 피곤하다, 현재 피곤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피곤하다라는 말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 I am tired 하면 되겠죠. 근데 그 밑에 조금 바꿔서 내가 피곤하기 때문에 라는 말로 바꿔주고 싶대요. 그럼 내가 피곤하기 때문에 하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되겠다?
그렇죠? Because I am tired. I am tired는 문장이었어요. 누가 어떻다라고 얘기하는 나는 피곤하다인데 because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니까 because가 들어가니까 여기에 이런 부분이 바뀌죠. 이렇게 이런 부분이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피곤하기 때문에 because가 하는 역할이 이러한 뜻을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뭐 일찍 자러 간대요. 그래서 누가다? 내가 자러 간다. I go to bed. 언제? Early.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네요. 좋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주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I'm rain. 나는 비다. Okay. A lot of people know.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 A lot of people. 안만 길어봤자 여러 명이니까 they죠. 그러면 이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 do가 들어있으니까 know의 형태가 그대로 사용되고 있죠. s가 묻거나 과거형이 되거나 하지 않고요. 오케이. 그래서 많은 사람, 그 사람들이 알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what에 대한 대답이죠. 무엇을 알고 있다? my name and face. 나의 얼굴과 이름을 알고 있어요. 자, but이 나왔습니다. but이 나왔으니까 좀 앞문장과 반대되는 내용 하죠. 그래서 they는 a lot of people 대신 왔고요. a lot of people don't know. 그 사람들은 몰라요. 자, 이번엔 not이 들어간 문장이죠. 아까 안다 할때 know인데, 모른다 할 때는 don't know가 되죠. my story. 나의 이야기는 모릅니다. my story 마찬가지로 무엇을 모른다? 나의 이야기를 모른다. 자, 그럼 여기에 a few years ago 왔어요. a few years ago의 뜻이 몇년 전에 란 뜻이라 했죠. a few years ago. 그럼 몇년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이 문장은 이와 같이 무슨 시제? 과거 시제. 그래서 하다시라면 do나 does가 아니고 did가 들어있는 형태죠. 그래서 몇년 전에 no one looked at me. 아무도 나를 쳐다봐 주지 않았었어. 라고 과거에 있었던 얘기 하는 거죠. 과거 시제. 자, 그럼 because I wasn't famous. 내가 유명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자, 이 부분 과거 시제 부정문이라 했죠. 과거에 유명하지 않았었 다라는 말인데 because 때문에 또 전체적으로 뜻이 바뀌어버렸죠. Because I wasn't famous. 내가 유명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So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신 왔어요. So의 뜻이 여기서 그래서란 뜻이죠. 그래서 I practiced and practiced. 내가 연습했었고 did 들어있는 거 보이시죠? 과거에 얘기하고 있죠. 연습했었다. 연습하다라는 practice 속에 하다시 practice 속에 뭐가 들어있다? did가 들어가면 이렇게 형태가 practiced로 형태가 바뀝니다. 오케이, 그래서 because I wasn't famous, 내가 유명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연습하고 또 연습했어. Now, 그래서 연습한 결과 이제 무슨 시제로 바뀌었습니까? 다시 현재 시제로 바뀌었죠. 오케이, 현재는 I'm a big star, 나는 빅스타가 되었어. But I don't care. 현재 시제 부정문이죠. 나는 신경 쓴다라는 얘기 하고 싶으면 나는 신경 쓴다. 나는 상관한다 이런 얘기 하고 싶으면 I care. care가 신경 쓰다, 상관하다라는 하다시입니다. 그래서 나는 신경 쓴다라는 표현인데 여기에서 신경 쓰지 않는다라니까 안에 숨어 있던 두가 not과 합쳐져서 don't care. 난 신경 쓰지 않아. 그다음에 뭐 여기에 이 부분도 뭐 중요한 부분이고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이제는 여기에 요거 practice가 연습하는데 practicing 하면 연습하는 중인 이라는 어떤 시 그리고 어떤 시 앞에 be 동사 있으니까 요렇게 해서 나는 연습하는 중이다.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어디에서 in my practice room에서 나의 연습실에서 when에 대한 대답이죠. 언제 오늘 연습 열심히 연습하고 있다. 오케이,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a lot of 많은이죠. No, 끄덕끄덕 하고 있네요. 알다죠. Face 얼굴이고요. A few years ago 통째로 알아두세요. 몇년 전에란 뜻이고 이걸 응용해서 뭐 3년 전에 이런 거 하고 싶다. 3년 전에 이런 얘기 하고 싶으면 three years ago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1년 전에 이런 얘기 하고 싶으면 one year ago 해야 되겠죠. 이때 뭐에 s가 없냐면 하나잖아요. 하나. 그래서 1년 전에 one year ago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고요. 어쨌든 이런 표현들은 전부 다
뒤에 나오는 또는 뭐그 문장 이뭐 a few years ago나 three years ago나 one years ago나 전부 다 이런 것이 들어있는 문장은 무슨 시제로 표현해야 한다? 과거 시제로 표현해야 한다. 그다음에 데스타가 보이고요. A practice room 연습실이죠. Practice는 하다시로는 연습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이름시로서는 연습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Practice room 할때 practice는 연습이라는 뜻이겠죠. 오케이. 자, 문제 부분도 채점하시고 그다음에 필기한 거 필요한 거 필기하세요. 속도 빠르면 일시정지. 그래서 I know 누가다 내가 알고 있다. What 무엇을 His name을 What do you know? 라고 물었더니 I know his name 이름 알아. I look at 내가 쳐다본다. His face 그의 얼굴을.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무엇을 쳐다보니? 라고 물으면 되고 여기에 두가 보이죠. 그래서 What do you at 이렇게 묻는 거죠. What do you look at? I look at his face. 난그 사람 얼굴을 봐. 난 read and choose 읽고 그리고 골라봐라. The best title is 가장 좋은 제목은 Rain's story. Rain의 이야기죠. 비의 이야기지. 비의 얼굴이 아니죠. 오케이. 그다음에 a few years ago 몇년 전입니다. 몇년 전이니까 옛날 얘기하는 거죠. Rain wasn't famous죠. 몇년 전에는 wasn't famous 유명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명하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뭐 열심히 연습했잖아요. 그렇죠? I practiced and practiced. 한 다음에 now I am a big star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부분은 틀렸는데 본문에는 현재 big star라고 해서 was라는 과거 시제가 아니고 am이라는 현재 시제 써서 I am a big star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어요. 오케이 그다음에 rain became은 become의 과거형이에요. 되었었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rain이 되었었다. A big star. big star가 됐다. Because he practiced hard. 그가 열심히 연습했기 때문에 hard는 열심히란 뜻도 있고 딱딱한이란 뜻도 있고 심한이란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어찌시로서 어찌 연습했다. hard하게 열심히 연습했다. 오케이, 그래서 because 붙어 있으니까 요것만 하면 he practiced hard는 그가 열심히 연습했었던데 because랑 붙여 놓으면 그가 열심히 연습했었기 때문에 rain became a big star because he practiced hard. 그다음에 put the story 집어넣어라 넣다라는 뜻입니다. put은 넣다 the story 무엇을 그 이야기를 in the right order right은 올바른이라는 뜻이고요. 올바른 이란 뜻이고 order는 순서란 뜻이니까 in the right order의 뜻은 올바른 순서로. 오케이 그래서 뭐 이거 문제네요. People didn't know 사람들이 몰랐었다. My name and face 나의 이름과 얼굴을 했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 열심히 뭐 했어요? I practiced and practiced 내가 연습하고 연습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요것도 뭐 A도 여기에 쳐다 요거 보고 과거 시제죠 과거 시제 그다음에 C도 I practice and practice도 이것도 과거 시제고요 그다음에 I'm a big star 이거는 현재 시제죠 과거에 어땠다 과거에 어땠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다 얘는 B는 현재 시제 문장이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문제였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필요한 것들 필기한 것들 채점한 것들 선생님한테 찍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